탄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선라이드 음식은 탄력이 되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산균을 먼저 갖고 왔는데요. 네, 건강하게 사는 해답. 그거는 내 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유산균이라는 게 균이잖아요. 우리 몸은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균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 치유력의 열쇠는 유산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해독과 관련이 있대요. 유산균 하면 장만 생각했는데, 해독이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해독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유산균 양에 따라 해독 능력도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내가 유산균을, 좋은 유산균을 많이 갖고 있는 몸이면 몸일수록 가볍기도 하고 날씬하기도 하고 홍보균도 없고 유해균도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유산균의 양에 따라 해독 능력도 달라진대요. 해독이라는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유입된 독소를 배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겠죠. 내가 뭐 나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금속에 노출이 되거나 이러한 독소, 그리고 미세먼지를 마시거나 이러한 것들을 배출하는 게 해독인데, 이 해독을 1차적으로 유산균들이 해주고요.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어디로 이동한대요? 그쵸. 간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해독의 장기 간이죠. 아시죠? 네, 간으로 이동하게 돼서, 이제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간에서 많은 걸 해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옆에서 이제 정재현 사장님도 음식 많이 먹으면 어제 유산균을 2포를 딱 마시더니, 가스가 나오는 걸 제가 느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미아 사장님 갑자기 공개하게 됐는데 가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속이 더부룩할 때 유산균을 딱 바이타도플러스를 먹으면 가스가 배출돼요. 이게 뭐예요? 해독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간에서만 배출한 줄 알았더니 몸소 느낀 거예요. 유산균을 먹으면 속도 편해지고 가스가 배출되고 트름이 나오네. 트름도 독소 배출 중 하나죠. 그래서 유산균은 독소 배출이에요. 그리고 곰팡이균, 우리 몸속에 곰팡이균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곰팡이균은 독소를 재흡수시키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유산균은 적어들고 유해균, 곰팡이균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럼 가스도 잘안 나오고 트름도 잘안 나오고 끄끄거리고 막 속이 답답하고 팽만감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내 몸의 균의 밸런스가 줄어들었다, 깨졌다, 자연 치유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30호짜리, 네, 채팅에 올라오네요. 어제 유산균이 살렸어요라고 정치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해독 능력이 뛰어난 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음식 먹었을 때 힘들다 그럴 때 바로 한번 드셔보세요. 어제 2포 드셨거든요. 2포 먹어서 안 되면 3포. 왜냐하면 내가 그 몸속에 독소가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유산균 양이 많을수록 해독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독을 위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유산균이에요. 여기 보면 인체 면역력의 80%를 결정하는 게 바로 장이죠. 왜냐하면 내장 속에서 균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소장은 또 면역 이제 세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주관하는 게 장입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해야지, 네, 나의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장내 유산균이 많으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네, 의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산균, 우리 집에 유산균이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뭐, 누구는 김치 유산균, 누구는 어디 무슨 유산균, 뭐, 갱년기 유산균, 뭐, TV에 나온 유산균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산균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유산균이고, 그리고 내 몸을 살리는 게 뭐다? 유산균이다. 네. 그래서 어제도 살렸죠. 한 분을. 네. 유산균이 살린 거예요. 그 정도로 수천 가지. 이렇게 내 몸속에 이로운 거를 주는 게 유산균이고요. 유해균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야 되고, 이제 면역을 담당해요. 우리가 음식 중에 여기 밑에 보이시면 김치. 아, 맛있죠. 네, 정재현 사장님도 한때 김치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막 먹고 싶은데 몸이 이렇게 안 따라주다 보니까 못 드시고 계시는데, 와, 이 김치가 제가 이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김치를 담그고 8일에서 10일 안에 먹어야지 유산균이 가장 많대요. 그런데 30일이 넘어간다? 유산균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30일 이내에 섭취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 그러죠. 푹푹 익혀, 묵은지로 만들어, 1년, 2년, 네, 묵은지. 네, 그렇지만 이 유산균 자체는 30일 이내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온 5도 이하에서만 김치 유산균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몰랐죠. 그러니까 내가 식탁에 꺼내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균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지는 유산균 수가 정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뭐 발효되기 때문에 다른 뭐 효소균들은 있다곤 하지만 유산균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막한 김치 8일에서 10일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으로서 유산균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식물성 유산균은 바로 내 채소. 그래서 한국인들은 김치를 많이 먹지만 아무래도 이건 유산균만 봤을 때고 짠 음식이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지혜롭게 드셔야 되는 것도 잘 아시죠? 그리고 과일 채소는 유산균을 증식해준다. 우리가 채식하죠. 요즘 반묵자에 어제는 청국장이 들어갔지만, 네, 제가 또 편집하면서 앞부분 없어져서 조금 이런 이슈는 있었지만, 요즘 반묵자에 뭐가 등장해요? 야채찜. 채식이 등장합니다. 채소는 유산균을 증식시켜줘요. 그렇지만, 여기 밑에 뭐라 되어 있어?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 피자 좋아하시는 분,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 라면 좋아하시는 분, 빵 좋아하시는 분,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밀가루는 곰팡이균을 증식시킵니다. 아까 곰팡이균 증식은 뭐라 했죠? 곰팡이균은, 네, 독소를 재흡수시킨다. 유산균은 독소를 배출시킨다. 오른쪽 밑에 있죠. 그런데 나는 밀가루를 너무 좋아해. 빵을 끊을 수 없어. 빵을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곰팡이균이 밀가루를 먹고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밀가루 일단 먹고, 약간 찝찝해서 후추도 먹었고, 찝찝해서 선크림 쉐이크도 먹었고, 유산균도 먹었어. 네, 잘 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잘 하셨는데, 중요한 건 밀가루 자체는 곰팡이균을 증식할 수 있는 이 먹이가 된다. 그러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건 뭐냐? 과일과 채소도 그렇고, 현미. 아, 그렇죠. 저희가 단목자 때 항상 현미밥을 해 먹거든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건 현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밥에 이제 백미가 아니라 현미로서 밥을 지어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선라이더도 음식이지만 일반 음식에서도 지혜롭게 식단을 짜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족들한테 무슨 식단을 짜줄까? 네, 일단 나왔죠. 현미 식단을 짜야 되고요. 밀가루는 최소화해야 되고, 과일,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유산균을 증식시켜야 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유산균을 증식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챔 박사님이 또 대단한다고 느낀 게 여기였어요. 사과의 팩팅 성분은 우리 그 스마트 굼의 끈적끈적한 이제 젤리를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우리 유산균 뒤에 보면 뭐가 돼 있죠? 사과가 들어가 있죠. 이 사과는 장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산균 자체, 바이타도플러스 자체 하나만으로도 네. 우리 장 건강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몸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다 이렇게 인체가 보면은 다 균으로 되어 있어요. 세포는 10조개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10조개인데 우리 몸을 조종하는 미생물 균들은 100조 마리예요. 100조 마리 균들이 우리 몸을 조종해요. 그런 거 있으시죠?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 균의 밸런스에 따라서 내 몸은 좌지우지 됩니다. 내가 오늘 뭐 먹었냐에 따라서 내일, 내일 모레 혹은 일주일 뒤에 컨디션이 정해집니다. 정말 신기하죠? 내가 운동하는 거와 상관없이 정말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서 성장하는 미생물들의 밸런스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라이드 음식을 먹으시는 분들은 더욱더 젊음을 유지하고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해균들이 싫어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내 밸런스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청, 뇌청, 네, 장과 뇌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내 유산균, 장내 세균들을 조정하면
내가 좋아지지 않을까부터 시작한 게 좌천 내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합성하는 세로토닌 있죠. 행복의 호르몬. 내가 먹으면 너무 행복해. 또 먹게 돼. 또 먹게 돼.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95% 이상이 소화관, 내 장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장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이 사람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면, 아, 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소화관에서 세로토닌이 합성돼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툭 하면 신경질적이고, 이 사람은 툭 하면 예민하고, 그럼 뭐를 봐야 돼요? 아, 장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은 이제 임산부들도 계시고, 이제 수유하시는 가족분들도 계시고, 아기들이 성장하는 가족분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 여기 이제 질에서부터 아기가 나오죠. 그럴 때 유산균 샤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엄마 몸에서 처음에 나올 때 유산균으로 샤워하면서 양수란 섞인 유산균 칵테일을 마신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엄마가 질내 환경이 개선되어 있어서 이 락토바실러스 균들이 많이 있는 엄마면 이 아이도 좋은 유산균 샤워를 하고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엄마가 만약 장내 이 질내 균이 잘 밸런스가 안 맞았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이 세균들로서 샤워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기가 처음부터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이러한 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산균 샤워 중에 락토바실러스 유산균들이 풍부히 모여 있대요. 이 아이한테 쏟아주려고. 그러니까 인체는 신비하죠. 엄마는 이 아이 첫 번째 이 뱃속에서는 무균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 아이한테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락토바실러스 균들을 특수 부대를 모아서 샤워를 시킨대요. 그래서 자외염분만이 정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자외염분만 할 경우 엄마의 질하고 유사한 미생물들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아이한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수유기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이제 수유를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쁜 음식 어쩔 수 없죠. 아, 막 이것도 저것도 땡기고. 근데 먹었네. 그런데 임신 후반기로 넘어올수록 이러한 이제 수지상 세포라고 해서 전달 세포가 있어요. 산모의 장에 있는 세균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방 쪽으로 몰리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고 좋은 균을 넣어주기 위해서 인체가 신기하죠. 엄마의 장에 있던 세균들이 유방 쪽으로 몰려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는 아이를 낳고 좋은 음식만 먹는 엄마는 좋은 균들을 줄수 있는 거고, 나쁜 음식을 밀가루를 먹고 이런 나쁜 음식을 먹은 관리 못한 이제 산모들은 이 균들이 네, 아이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아기들은 이 비피더스나 유산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물들은 또 코끼리나 판다나 코알라 이런 초식 동물들은 장내 세균이 하나도 없이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정말 위대해요. 태어날 때부터 유산균 샤워를 시키면서 장내 세균을 정착시키고 면역을 체계를 잡히면서 태어나는데 이런 초식 동물들은 장내 세균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의 똥을 먹고 이 장내 세균들을 이주시킨대요. 균들을 엄마의 똥을 먹게끔 해서 그 새끼가 뱃속에 좋은 균들을 분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르죠. 그 정도로 그 장내 미생물들이 이 면역, 아기의 면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미 쥐의 장내 세균이 새끼 쥐의 신경 발달 장애에 유발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장내 세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뭐 혹시 우리 딸,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아이를 출산해서 수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잘 알려주셔야 돼요. 엄마의 장내 세균,
어디로 몰린다고요? 장에 머물지 않고 이 수유할 때 유방적으로 몰려서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내 세균은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장을 깨끗이 해야 뇌가 좋아진다. 이렇게 연구했다고 했죠. 그래서 장내 세균으로 비만, 당뇨를 치료한다.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연구들이 있고요. 장내 세균 항암 면역 반응 활성화시킨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장내 세균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막 나와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장이 깨끗하고 장 속에 균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착색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는 유산균이 장까지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라이더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러스 균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에시도플러스라는 게 뭐냐면 이 산에서 헤엄치고 산을 좋아한다. 보통 유산균들은 코팅되어 있다고 그러죠. 정말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장까지 갑니다. 왜 그래요? 위산이 강하고 담즙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데 선라이더에 있는 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러스균은 이 산들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헤엄치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균의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먹자마자 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러스균은 구강에서도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강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어떤 도움이 있을까?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러스균을 복용한 6주 동안 복용을 했더니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감소한 결과를 얻었대요. 6주 동안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썬라이더 지금 유산균이 하루에 몇포 먹게 돼 있죠? 세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포인데 세포씩 6주를 복용하면 네. 썬라이더 실험은 아니지만 네. 에시도플러스균을 6주를 복용하면 네.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 에시도플러스균 같은 경우는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과 결합하여 좋은 박테리아 성장을 돕는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된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된대요. 네, 여기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장에서 증상을 유발시킨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연구 중에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러스균을 먹는 이제 이 팀들이 2개월 동안 한 달에서 2개월 동안 복용했더니 복부 팽만이 개선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사 예방과 설사 감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이 설사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이 연구를 봤더니 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플러스를 먹은 이제 이 케이스가 감소에 도움이 된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성인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로 인한 설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것을 내 결과로서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하면 발생하는 이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고 불리는 이제 이 감염이 설사를 일으키는데 이것 또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플러스균이 도움이 줬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항생제 복용하면 장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 여행하면 물이 안 맞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에게도 실험을 해봤더니 이러한 여행자 설사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인 도움을 받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질 감염 치료와 예방에도 도움이 됐다.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러스균은 네. 칸디디 질염과 같은 이런 질염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대요. 실제로도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종류는 질 내에서 가장 흔한 네, 균이에요. 그래서 젖산을 생산해서 다른 해로운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시켜 줄게요. 그래서 아까 아이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하면 질에서 엄마의 그 락토바실러스 이 칵테일을 유산균 칵테일을 샤워한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질에는 락토바실러스 종류가 많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뭐라 했어요? 젖산을 생산해서 해로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감기나 독감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루스균 같은 건강한 균은, 박테리아 균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데, 연구에서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도움을, 결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특히나 어린아이의 감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할수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한 연구에서 326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루스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을 복용했더니, 발열이 53% 줄었고요. 기침이 41% 줄었고,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68%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도 내 몸의 자연 치유로서,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플루스 균으로서 치유하는 걸 봤다. 어린 아이의 감기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감기 증상을 줄이는데 정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했고요. 그리고 습진 예방, 그리고 치료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후 3개월 동안 태어나고 그 아기가 3개월 동안 임산부와 아이랑 같이 이 균을 먹게끔 했더니 유아가 한살될 때까지 습진 발병률이 2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우리 몸에서 거부하지 않는 균이 뭐다?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루스 균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임산부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장에 있는 균들이 유방으로 몰려서 수유하는 데 도움 주다 보니까 임산부도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되고요. 아이도 좋은 유산균을 먹게 되면 습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상당히 개선시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도움이 됐대요? 알러지 증상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해요. 이러한 특정 연구들이 많은데 이런 연구들에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4개월 동안 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루스균을 복용했더니 알러지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코막힘 증상, 이러한 기타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큰 규모에서는 이제 만 7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루스균을 이제 복용했더니 콧물, 코막힘, 그리고 기타 꽃가루, 이러한 알러지 증상이 감소한 것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으면 너무 좋은, 네, 면역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또이 락토바실러스 균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네, 장인, 장 건강에 너무 도움이 돼요. 해로운 박테리아가 정착하는 걸 방지해주고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젖산을 생산해서 점막을 보호해요. 장 점막, 장 누수가 있고 장 트러블이 잘 일어나고 장이 좀 속이 잘 쓰리고 염증이 잘 생기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선라이더 바이타 도플루스를 드시면, 네,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루스 균이 젖산을 생산해서 점막을 보호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리고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해서 장내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균들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균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넣어야 되는데, 이 연구들을 보면 한두 달이 아니에요. 6개월, 최소 6개월 동안의 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내 몸을 자연 치유를 하려고 그러면 6개월 이상은 먹어보고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선라이더 바이타 도플루스 이 10팩짜리는 이미 나오자마자 품절이 금방 됐고요. 금방 또 30팩이 나오자마자 네,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하셨죠. 그래서 마음껏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살것 같으신 거죠. 아까 그 정재현 사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죠. 채팅으로 밥먹자를 너무 과식해서 원인이 돼버린 이 몸이 유산균 투포로 바로 가스 방출이 되면서 독소 해독이 됐다. 네, 정말 이 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라이더는 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과에 배양했다 했어요. 보통은 이러한 이제 자연 음식에 배양한 게 아니라 그 유지에다가 배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썬라이더는 자연 이 사과 분말, 사과 조각, 사과에다 배양했기 때문에 씹어 먹어도 너무 맛있죠. 그래서
이 사과를 같이 먹는 건데, 이 사과의 패팅 성분은 장 해독과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네, 그래서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균이, 우리가 사과가 좋다 그러잖아요. 사과를 먹으면 위에서 좋은 산이 나온대요. 그리고 장이 연동하고. 그러니까 연동하면 어떻게 돼요? 쭉쭉쭉 잘 움직이죠. 그럼 균들이 파도 타고 잘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 분말과 사과 조각이 잘 되어 있는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플루스 균이 있는 바이타도플루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 건강에 너무 도움이 돼요. 아까 갓난 아이도 먹는다 했죠. 갓난 아이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산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내 몸에 장이 사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산균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 비타민 D인데요. 네, 또 정재준 사장님께서 또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또 한번 읽어갈게요. 썬라이더 유산균이 오래 품절되었는데 몸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문제가 오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